B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올해 새로운 농구 커뮤니티 보이시죠? 바스켓볼 톡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농구 이야기 하고 있고요. 제가 코로나가 좀 내려가면서 많은 오프라인 모임도 기획을 하고 있고 많은 이벤트를 해서 경품도 팍팍 던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저희 채널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즐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링크는 밑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하든의 하든 5 농구화 리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딱 보시면서 뭐야 형 병아리야? 이런 얘기가 팍팍 터질 수 있겠죠. 예, 제가 봄을 기다리면서 마스터 맨투맨 후드티가 여러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PPL 해보려고 티셔츠를 한번 입고 나왔고요. 오늘은 하든 5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든 농구화 구매를 망설이신다면 리뷰를 꼭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반다운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뷰 때는 제가 정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톱박스 앞에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발가락이 높지가 않아요. 제가 리뷰하면서 아마 여러분들께 엄지발가락이 다소 좀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아마 제 기억에도 없는데 근데 이 녀석은 신으면 여기 엄지발가락이 답니다. 길이가 약간 긴데 엄지발가락이 다소 저는 정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으면 신을수록 공허해지고 넓어지고 해서 어쨌든 결론은 반다운을 또 해야 된다. 역시 아디다스는 이제 묻지마. 나도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아디다스는 무조건 반다운 하시면 좋고요. 발볼 자체도 여유 있게 나왔으니까 웬만하시면 하여튼 반다운 하셔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든5의 피팅입니다. 기본적인 슈레이스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꽉 묶으면 좀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오밀조밀하게 끈을 조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퍼의 재질입니다. 아디다스 설명에는 굉장히 좀 유연해서 발을 좀 감싸주고 뭐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전반적으로 뭐 잘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어퍼 재질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프리뷰 때 실적으로 만져보고는 좀 단단한데 좀 많이 뛰면 좀 열이 나면서 좀 내 발에 촥 감싸주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건가? 아디다스가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신고 열을 내도 어퍼가 유연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겨지지도 않을 만큼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단단해요. 어퍼의 재질이 마치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 그래서 그걸로 덮어놓은 것 같으니까 아무리 열을 가해도 얘가 하여튼 뭐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팅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팅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뒤쪽에 들어가 있는 패드입니다. 제가 이 패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킬레스건 부상도 있고 아제블러라서 아킬레스의 피로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쿠션이 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아킬레스를 잡아주고 전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쿠션의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메모리 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밀면 쿠션이면 뒤꿈치를 세게 딱 밀면 얘가 나도 밀었으니까 좀 나가야 돼 그러면서 서로 밀착이 쫙 돼가지고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딱 누르면 안 나와요. 누르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있어야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패딩의 느낌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치가 약간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패딩을 달 거면 실컵을 깊게 파가지고 뒤쪽으로 굉장히 밀착하고 이 발목의 피팅이 좋아야 힐슬립이 안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딩의 위치도 약간 높아서 애매모호하고 패딩이 두꺼운데 쿠션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컵도 깊게 안 파져 있으니까 여기도 피팅이 또 안 좋아요. 그럼 뭐 어떡해? 삼박자가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헐겁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약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실슬립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요. 실슬립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일단 요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요런 동작들 뒤꿈치 딱 들었을 때 여기에 그 공간감이 손가락 두 개를 넣어도 들어갈 만큼 굉장히 피팅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NBA 선수들처럼 끈을 잘 안 묶어. 야 누가 신발끈 묶고 농구해? 요즘 그냥 안 묶고 하는 거지. 이러신 분들은 신으셔도 되고요. 보통 저희처럼 신발끈을 꽉 묶고 피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시면 글쎄요. 하여튼 피팅 점수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든5의 접지입니다.
해외 리뷰어들이 진짜 막 난도질이 될 만큼 엄청나게 좀 많이 호평을 했던 녀석이고, 하지만 저는 아니야, 우리는 또 코트가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난도 좋은 데서 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고 열심히 선입견 없이 신어봤지만 역시였습니다. 굉장히 미끄럽고요. 제가 코어 바스켓에서 지금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트 상태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패션화로 업템포 많이 신고 다니는데요, 업템포도 막 쫙쫙 느낌이 붙을 정도로 좋은데 얘는 미끄러집니다. 예, 차라리 얘를 신고 농구할 바에는 업템포를 신고 그렇게 농구할 정도의 느낌이 들 만큼 접지력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좋은 코트에서는 막 미끄러워서 도저히 못 신겠네 막 던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충분히 신을만 하지만 그렇게 상급 코트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데를 내려가면 먼지를 엄청 잘 먹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쇼트트랙 선수만큼 아주 미끄럽게 유연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녀석이니까 접지를 보지 않고 나는 최상의 코트에서만 뛰어 이러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하여튼 미끄러운 코트에서 미끄럽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든5의 쿠션입니다. 인솔이 미드솔과 함께 같이 합작으로 나와 있는 녀석이고, 안쪽은 부스트, 겉에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제가 이제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가볍고 가운데가 좀 벼있는 느낌은 들지만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좋은데, 이 녀석을 감싸고 있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은 도대체 라이크 스트라이크 폼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부스가 꽤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션감은 굉장히 다른 것들은 만족하지 못했는데 쿠션감은 그래도 만족을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저였다면 굳이 라이크 스트라이크 폼을 쓰는 이유가 이 전체적인 경량화를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60 기준으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470g 정도가 나갑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농구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라이크 스트라이크 폼을 왜 썼는지, 이럴 바엔 차라리 부스트 쿠션으로 다 인솔을, 드랍인 인솔을 다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부스트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아디다스는 부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왜 지금 다른 것도 실험적인데 여기다 또 이런 실험적인 느낌을 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션감은 그래도 뚫 만큼의 충분한 어떤 쿠션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부스 쿠션을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 기준에 470g이나 나가는 녀석이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260 기준이기 때문에 280이나 300으로 가면 더더욱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녀석입니다.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도 신발의 중요한 안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드는 가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든5는 가드보다 저는 빅맨 분들이 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발이 좀 크고 체중이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단점으로 조금은 더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가드 농구는 아니고 빅맨 분들이 신으면 좀 더 안정성 있게 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나름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아디다스가 시도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결론은 굉장히 큰 실망을 했고, 하든 시리즈가 역대 이만큼 나오면서 이만큼 큰 실망을 했었던 시리즈가 있었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스타의 시그니처고 가격이 10만원 후반대에도 불구한다면 굳이 내가 하든의 어떤 빅팬이라서 난 무조건 이걸 신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과연 요즘같이 가성비 좋은 농구화들이 이렇게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꼭 픽해야 되는 이유가 디자인 말고, 전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디자인 말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 리뷰 마스터였고 오늘은 제임스 하든의 하든5였습니다. 고맙습니다.